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로 수도권 관공서에 차량 2부제가 실시됐는데 오늘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비롯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배정훈 기자입니다. 오전 7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청사 출입구에 짝수 차량만 운행된다는 2부제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차량 2부제 하는 거 혹시 모르셨어요? 아, 저랑 해당이 안 돼요. 왜 쓰잖아요. 행사가 있어서 중간에 계속 행사 때문에 다녀야 돼요. 지난 1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처음 시행됐을 때와 2부제를 안 지키는 건 비슷했습니다. 관용차를 비롯해 고위 관료들의 차량은 버젓이 프리패스로 분류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폐쇄한 서울 시내 관공서는 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니, 차는 여기다 받치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네. 이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좀 안내 좀 해줘야지. 형님, 선생님 오셔야죠. 부서 알아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2부제 캠페인도 독려했지만 그에 대한 참여율이나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약간 언발에 오줌 넣기?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학교 생활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내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체육활동이 거의 이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 체력이 정말로 저하되지 않을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휴교령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비롯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청와대 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